팔이 짧았다면 스모 데드를 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하면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최소치가 있어. 이 최소치가 안 되면은 그냥 몸이 안 잠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자세를 낮췄는데 바벨이 닿아야 할 지점에 바벨이 한참 못 닿아.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미드풋을 더 내보내면서 자세를 낮추든지 또는 이렇게 더 상체를 숙이는 건데 이렇게 상체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돼? 견갑이 빠지지. 빠지면은 등을 제대로 못 잡아. 그래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 또 미드풋이 너무 벗어나면은 다리 힘을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세게 줄 수도 없어. 이렇게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아. 이런 거는 신체적으로 무겁게 들기 어려운 거거든. 타고나게 키가 170인데 농구선수 하는데 센터를 보고 있는 그런 볼이 돼. 이런 분들은 차라리 벌려서 하면은 조금이나마 데드리프트 몸에 잠기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당연히 팔 길면 스모도 더 유리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컨벤을 하는데 최소치가 안 돼서 제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노우를 해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바닥에서 데드를 할 거라면. 결론을 내주자면 무게에 무겁게 드는 게 목적이다. 어떻게든 기록을 올리겠다. 파워리프팅 대회가 목적이라면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노우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 내가 스트렝스 훈련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최소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팔이 너무 짧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포지션이 너무 안 나온다면 스모데드를 메인으로 삼고 컨벤을 오히려 보조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